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플레이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플레이디는 지난 3월 10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네, 그쵸? 맞아요. 이 난리통에 상장을 네. 해가지고 상장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그런 적이 그 종목을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플레이디는 광고 업종에 있는 기업이고요. 먼저 광고업에 있어서 광고업의 밸류 체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광고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광고랑 좀 다른 산업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이 매체한테 바로 이렇게 광고를 내리는 형태입니다. 아니면은 광고가 광고 대행사를 거쳐서 바로 매체를 이렇게 하는 편인데, 국내에서 유일한 그거는 이제 이 미디어랩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미디어랩이 뭐냐면은 광고 대행사가 한번더 발주를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한국 광고 산업에만 이렇게 있는 그런 산업 체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또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게뭐 대기업의 뭐 저기 그 어떤 아들의 뭐 손자의 저기 그이 소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일감 몰아주기 이슈는 되진 않아요. 사실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되려면은 사실 물량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량을 받으려면 제일 기획 정도로 아주 물량이 거의 뭐 매출의 80%가 이 계열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미디어 랩사의 매출은요, 많아봐야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5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일 매출을 많이 하는 애가 나스미디어인데, 나스미디어는 물론 1000억 이상의 규모를 하는 회사이긴 한데요. 이제 이 메조미디어 같은 경우는 CJ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T로 합병이 되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걸 하나씩 다 품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이걸 좀 품고 있는 게 조금 더 컨트롤이 쉽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플레이디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광고 대행사랑 미디어 랩을 다 걸쳐서 하고 있는 기업이고, 플레이디랑 사업 영역이 같은 거는 에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플레이디랑 에코 마케팅이 기존의 미디어 랩사랑 좀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동영상 광고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서 왜 동영상 광고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광고 시장 자체는 디지털 광고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알수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내 광고 시장 자체가 거의 성장이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최근에요. 같습니다. 뭐 2010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지금 CAGR이 한 자리 숫자고요. 특히 뭐 2017년, 18년, 19년에는 거의 이 수준, 11조 원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 광고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TV에서 트는 전통적인 광고랑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미디어 이런 걸다 합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전통적인 시장은 규모가 훨씬 큰 시장이고요. 근데 이 전통적인 시장의 그 규모가 조금씩 줄어가게 되면서 디지털 광고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디지털 광고도 조금 세분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세분화되고 있다는 게뭐 검색 광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고요. 동영상 광고도 있는데, 이런 디지털 광고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걸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내가 뭐 네이버에서 물건을 뭐 검색을 했는데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비슷한 이런 광고창을 띄워준다, 이런 것도 하나 이런 검색의 일종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뭐그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모바일로 했었을 때 우리가 검색한 게 쿠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 기록을 이제 다 검색을 하고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광고의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띄우게 되면은 그 네이버 창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데 그 특히 상단에 들어가는 광고는 뭐 30분 노출하는데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광고 위주로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얼마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디지털 광고가 이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뭐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은 유튜브가 확실히 강세이고요. 지금은 페이스북도 있지만 구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구글이 많이 올라온 거 유튜브가 같이 올라온 거고, 국내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거의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광고주들이 광고를 쏘고 싶을 때 페이스북도 많이 쏘기는 하지만은요, 주로 위주는 네이버랑 카카오로 많이 쏘신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저희 주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항상 카카오톡 하시니까 카카오를 많이 쓰고요. 근데 작년에 두드러졌던 변화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거의 국내 광고 생태계에 거의 핵폭탄처럼 나타나서 거의 그러니까요. 다 해먹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 네. 어린애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뭐 네.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전부 다 광고 붙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어떤 걸 원하냐면은 유튜브에 광고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거죠. 노출이 네. 많이 되니까.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 광고 시장인데 이제 이게 뭐 기업별로 얼마나 광고비를 소비를 하는지가 세그먼트가 되잖아요. 근데 기업 하나의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광고 예산이 일정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광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 기업들 자체가 지금 전통적인 뉴스나 TV 광고를 실지를 않고 디지털 광고 쪽으로 지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는 게 일단 하나의 첫 번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코마케팅이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우리 고객은 20대 여자들한테 광고를 5번 정도 보여줘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광고를 쏘아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디나 에코마케팅 같은 기업은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걸 실행시킬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예산은 일정한데 지금 동영상 광고 위주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광고사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플랫하거나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신흥 이렇게 동영상 광고나 이런 신흥 업자들이 오히려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통적인 광고 업체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망하고 있냐, 이거는 아니고 해외 M&A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에코마케팅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거의 퍼가 30배 정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이 광고 시장 자체가 재편이 되게 되면서 동영상 광고 시장 자체가 그 광고 업계에서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 재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디지털 광고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광고가 거의 65%를 차지를 하고요. 거의 선진국일수록 거의 지금 동영상 광고가 50%의 비중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국내는 40%가 지금 안 되는 수준인데 국내는 더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광고의 주축이 되고 미래의 소비 주축이 될 10대, 20대들이 유튜브로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인스타랑 유튜브 위주로 이게 주요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 세대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요 플랫폼이었다면 지금 1020 세대에 있어서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가 주요 플랫폼이 되게 되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성장 여력은 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KT 계열사입니다. KT 계열사이기 때문에 나스미
미디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가 과거에 한 2016년 정도에 나스미디어를 M&A로 해서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나스미디어가 또 플레이디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체계를 이루어졌고, 그러면 나스미디어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이 미디어 랩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나스미디어 자회사로 지금 플레이디가 있는 건데, 사실 사업 영역이 좀 겹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서치 광고, 검색 광고나 이런 데 많이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 광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역량은 조금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플레이디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고객사들 자체가 거의 대기업들이고, 그러니까 보통 광고업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소비를 할 수 있는 광고주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월에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고객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으로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이 통합 마케팅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고를 네이버 카카오에 이제 너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광고해, 너는 유튜브를 광고해 이런 식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한 업체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다음을 다 광고를 해달라는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 한 업체가 이제 이거를 업체를 분산시켜 두면 광고 효율이 얼마인지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업체에게 몰아서 광고를 쏘고, 그리고 우리 광고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업체가 가진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서 좀 가능한 거지, 업체가 분산이 되면은 좀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동영상 광고들이 많이 더 추측이 되고 있고, SNS 광고가 추측이 되게 되면서 에코 마케팅이나 플레이티의 취급고가 지금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 30초만 좀. 실적은 제가 지금 취급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급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2019년에 취급고가 아마 4천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2020년에도 아마 10%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이 플레이디를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 광고 플랫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게 되면서 사실 이런 종목 먼저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흔들리긴 한데, 좀 장이 회복된 다음에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